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코스모스를 정관하노라면 깊은 울림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나는 그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아득히 높은 데서 어렴풋한 기억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듯한 아주 묘한 느낌에 사로잡히고는 한다. 코스모스를 정관한다는 것이 미지 중 미지의 세계와 마주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울림, 그 느낌, 그 감정이야말로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하게 되는 당연한 반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인류는 영원 무한의 시공간에 파묻힌 하나의 점, 지구를 보금자리 삼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주제에 코스모스의 크기와 나이를 헤아리고자 한다는 것은 인류의 이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른다. 모든 인간사는 우주적 입장과 관점에서 바라볼 때 중요키는커녕 지극히 하찮고 자질구레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인류는 아직 젊고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으로 충만하며 용기 또한 대단해서 대성 싶은 떡잎임에 틀림없는 특별한 생물종이다. 인류가 최근 수천 년 동안 코스모스에서의 자신의 위상과 코스모스에 관하여 이룩한 발견의 폭과 인식의 깊이는 예상 밖의 놀라움을 인류 자신에게 가져다 주었다. 우주 탐험,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은 설렌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다. 진화는 인류로 하여금 참나 만상에 대하여 위문을 품도록 유전자 속에 프로그램을 잘 짜아놓았다. 그러므로 안다는 것은 사람에게 기쁨이자 생존의 도구이다. 인류라는 존재는 코스모스라는 찬란한 아침하늘에 떠다니는 한 점 티끌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인류의 미래는 우리가 오늘 코스모스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가 이제 떠나려는 탐험에는 회의 정신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상상력에만 의존한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세계로 빠져버리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탐험은 상상력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여정의 연속일 것이다. 코스모스는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보물창고로서 그 우아한 실제, 절묘한 상관관계, 그리고 기묘한 작동원리를 그 안에 모두 품고 있다. 코스모스를 거대한 바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구의 표면은 곧 바닷가에 해당한다. 우주라는 바다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 바닷가에 서서 스스로 보고 배워서 알아낸 것이다. 직접 바닷물 속으로 들어간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그것은 겨우 발가락을 적시는 수준이었다. 아니 기껏해야 발목을 물에 적셨다고나 할까? 그 물은 시원해서 좋다. 그리고 저 바다는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듯하다. 우리가 바로 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저 깊숙한 곳으로부터 알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근원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간절하게 품는 것이다. 비록 우리의 이러한 갈망이 미지의 신들이 심기를 불편케 할지언정 그것을 불경스럽다고만 탓하지 말자. 코스모스는 너무 거대하여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길이 단위인 미터나 마일로는 도무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 미터나 마일은 지상에서 쓰기에 편리하도록 고안된 단위일 뿐이다. 천문학에서는 그 대신 빛이 빠른 속도를 이용하여 거리를 잰다. 빛은 1초에 약 18만 6천 마일 또는 거의 30만 킬로미터, 즉 지구 7바퀴를 돈다. 빛은 태양에서 지구까지 8분이면 온다. 그러므로 태양은 지구에서 약 8강분 만큼 떨어져 있다. 빛은 1년이면 10조 킬로미터, 약 6조 마일을 간다. 천문학자들은 빛이 1년 동안 지나간 거리를 하나의 단위로 삼아 1광년이라고 부른다. 광년은 시간을 재는 단위가 아니라 거리를, 그것도 엄청나게 먼 거리를 재는 단위이다.
지구는 우주에서 결코 유일무이한 장소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곳은 더더욱 아니다. 행성이나 별이나 은하를 전형적인 곳이라 할 수 없는 까닭은 코스모스의 대부분이 텅 빈 공간이기 때문이다. 코스모스에서 일반적인 곳이라 할 만한 곳은 저 광대하고 냉랭하고 어디로 가나 텅 비어 있으며 끝없는 밤으로 채워진 은하 사이의 공간이다. 그 공간은 참으로 괴이하고 외로운 곳이라서 그곳에 있는 행성과 별과 은하들이 가슴 시리도록 귀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코스모스의 어느 한 구석을 무작위로 찍는다고 했을 때 그곳이 운 좋게 행성 바로 위나 근처일 확률은 아주 적다. 우리가 살면서 일어날 확률이 그렇게 낮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 일에 매혹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고귀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에서 본다면 바다 물결 위의 흰 거품처럼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희미하고 가냘픈 덩굴솜 모양의 빗줄기가 암흑을 배경으로 떠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이것들이 은하다. 이들 중에는 홀로 떠다니는 고독한 녀석도 있지만 대부분은 은하단이라는 집단을 이루며 한데 어우러져 거대한 코스모스의 암흑 속에 끝없이 떠다닌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코스모스의 가장 거시적인 모습이며 여기가 바로 성운들이 세계이다. 지구에서 80억 광년 떨어진 곳, 우리가 우주의 중간쯤으로 알고 있는 머나먼 저곳이 성운들이 세상이란 말이다. 은하는 기체와 티끌과 별로 이루어져 있다. 수십억 개에 이르는 별들이 무더기로 모여 은하를 이룬다. 별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태양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은하 안에는 별들이 있고 세계가 있고 아마도 각종 생명이 번성한 자연계가 있고 지능을 소유한 고등생물의 집단이 있으며 우주여행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고도의 문명사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은하를 멀리서 바라보면 은하가 아기자기한 것들을 모아놓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보인다. 그것은 조개껍데기나 산호조각처럼 코스모스라는 바다에서 자연이 영겁의 세월에 걸쳐 조탁하여 만들어낸 예술품이다. 우주에는 은하가 대략 천억 개가 있고 각각의 은하에는 저마다 평균 천억 개의 별이 있다. 각 은하에는 적어도 별이 수만큼의 행성들이 있을 것이다. 이토록 어마어마한 수의 별들 중에는 생명이 사는 행성을 아주 평범한 별인 우리의 태양만이 거느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코스모스의 어느 한 구석에 숨은 듯이 박혀있는 우리에게만 어찌 그런 행운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 우리의 특별한 행운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주가 생명으로 그득그득 넘쳐난다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더 그럴듯하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아직 모른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내기 위한 탐험을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다. 80억 광년쯤 떨어진 곳에서는 우리 은하수 은하가 속해 있는 은하단이 있는지도 확인하기 힘들다. 그러니 태양이나 지구는 더 말할 나위 있겠는가?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가 생명이 서식한다고 알고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다. 그렇지만 지구는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조그마한 바위 덩어리에 불과하다. 간신히 태양빛을 반사하고 있기에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그 존재를 알아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코스모스 항해는 지구의 천문학자들이 국부 은하군이라고 부르는 곳에 곧 다다른다. 국부 은하군의 지름이 몇백만 광년 정도 되고 10개에서 20개의 은하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 유별나지 않은 아주 소박한 은하단이 하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M31이라는 은하가 있는데 지구에서는 안드로메다 자리에서 관측된다. M31은 별과 티끌과 기체가 모여서
거대한 바람개비 모양을 하고 있는 나선 은하로서 작은 위성 은하를 둘 거느리고 있다. 이 두 개의 외소타원 은하를 붙들고 있는 힘이 중력인데 나를 의자에 앉아있도록 붙들어주는 힘도 중력이다. 우주 어디에서나 똑같은 자연 법칙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여행은 지구로부터 200만 광년의 거리를 통과했다. M31 너머로 그와 비슷한 모양의 나선 은하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나선파를 천천히 2억 5천만 년마다 한 번씩 돌리는 바로 우리 은하수 은하이다. 이제 우리는 인류의 보금자리 지구에서 4만 광년쯤 떨어진 곳에 와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은하수 은하의 중력에 붙잡혀 은하 중심부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지구이므로 은하수 은하의 가장자리, 나선팔이 한쪽 끝, 은하 변두리의 이름 없는 장소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나선팔 안은 물론이고 나선팔과 나선팔 사이를 지나다 보면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이 모인 지극히 아름다운 집단들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간다. 그 집단들 중에는 비눗방울처럼 갸냘프게 생겼으면서 태양 1만 개 또는 지구 1조 개나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있다. 또 천체들 중에는 크기는 작은 마을만 하지만 그 밀도는 납의 100조 배나 되는 것도 있다. 태양처럼 헐몸인 별도 있지만 동반성과 함께하는 별이 더 많다. 별들은 주로 두 별이 서로 상대방 주위를 도는 하나의 쌍성계를 이룬다. 그리고 겨우 별 셋으로 이루어진 항성계에서 시작하여 연암은 별들이 엉성하게 모여있는 성단, 수백만 개의 구성원을 뽐내는 거대한 구상성단까지 천차만별의 항성계들이 은하에 있다. 쌍성계들 중에는 두 구성별이 맞닿을 정도로 가까워 상대방 별이 물질을 서로 주고받는 근접 쌍성계들도 있다. 대부분의 쌍성계에서는 두 별이 태양과 목성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초신성 같이 저 혼자 내는 빛이 은하 전체가 내는 빛과 맞먹을 만큼 밝은 천체가 있는가 하면 블랙홀과 같이 겨우 몇 킬로미터만 떨어져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별이 있다. 밝기만 보더라도 일정한 빛을 내는 별이 있는가 하면 불규칙하게 가물거리는 별이 있고 틀림없는 주기로 깜빡이는 별도 있다. 우아하고 장중하게 자전하는 별이 있는 반면 팽이같이 지나치게 빨리 돌다가 제 형체마저 찌부러뜨린 별도 있다. 대개의 별들은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내지만 어떤 별은 하도 뜨거워서 X선이나 전파를 내기도 한다. 푸른색의 별은 뜨거운 젊은 별이고 노란색의 별은 평범한 중년의 별이다. 붉은 별은 나이가 들어 죽어가는 별이며 작고 하얀 별이나 검은 별은 아예 죽음의 문턱에 이른 별이다.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별들이 우리 은하 안에 4천억 개 정도 있다. 이 별들이 복잡하면서도 질서 정연하고 우아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이 많은 별들 중에서 지구인들이 가까이 알고 지내는 별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태양 하나뿐이다. 항성계들은 이웃 항성계와 수광년의 거리를 사이에 둔 채로 격리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 하나하나가 우주의 외딴 섬인 셈이다. 이렇게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섬들 중에는 진화 단계에서 지성을 갖추게 된 생물들이 태어난 곳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저마다 제가 살고 있는 알량한 행성이나 변변치 못한 별 연암은 개가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 것이다. 인류는 지구에 고립된 채로 성장해 왔으나 이제는 서서히 그것도 제 스스로 코스모스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런 별 중에는 수백만 개의 크고 작은 암석 조각으로만 둘러싸인 별들도 있을 것이다. 이 돌덩이들은 진화를 못한 초기 단계의 행성계이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태양계와 비슷한 행성계를 갖춘 별들도 있을 것이다.
그 행성계의 외곽에는 고리를 걸치고 얼음 위성을 거느린 거대한 기체 행성들이 있고 가운데로 갈수록 더 작고 따뜻하며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가진 세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행성들 중 하나에서 지적 생물이 진화해 행성 표면을 대규모로 개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코스모스에 사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이다. 그들은 지구의 인류와 어떻게 다를까? 겉모습은 어떻고 신체의 생화학적 메커니즘, 신경생리학적 구조, 역사, 정치, 철학은 어떠할까? 언젠가 우리는 저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구에서 1광년 떨어진 지구의 뒷마당에 이르렀다. 거대한 눈덩어리들이 태양을 둥글게 에어싸며 무리를 이루고 있다. 혜성들이 고향이다. 얼음과 암석과 유기분자가 이 행성들의 핵심 구성 성분이다. 지나가던 별들의 중력이 심심치 않게 이들을 슬쩍슬쩍 건드리면 그때마다 얼음 덩어리들 중의 하나가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간다. 그러면 태양의 열이 얼음을 증발시키고 얼음 덩어리에서 아름다운 혜성의 꼬리가 길게 뻗어나온다. 자, 이제 태양계의 행성들에게로 다가가 보자. 행성은 혜성보다 좀 더 큰 세계이다. 이들은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서 거의 원형의 궤도를 따라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그리고 주로 태양 광선에서 열을 공급받는다. 명왕성은 메탄 얼음으로 덮여있는 행성으로 카론이라는 대형 위성을 하나 거느리고 있다. 태양 광선을 멀찍이서 받는 명왕성에서는 태양이 칠흑의 어둠 속에서 작게 빛나는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해왕성, 천왕성, 태양계의 보석인 토성, 그리고 목성은 거대한 기체 덩어리들이다. 이 목성형 행성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얼어붙은 위성들을 주르르 거느리고 있다. 기체 행성들과 거대한 빙산 덩어리들이 공전하는 지역을 지나 태양 쪽으로 향하여 따뜻한 내행성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곳에서 암석지대를 만나게 된다. 예를 들어 붉은 화성에서는 화산이 솟아오르고 깊은 협곡이 입을 쩍쩍 벌리며 어마어마한 규모의 모래 폭풍이 행성 전체를 휘감는다. 어쩌면 화성에는 아주 단순한 생물이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모든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태양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이다. 태양의 중심에는 수소와 헬륨, 기체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용광로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용광로가 태양계를 두루 비추는 빛이 원천인 것이다. 드디어 기나긴 여행이 끝나고 우리는 작고 부서지기 쉬운 청백색의 세계로 돌아왔다. 우리의 상상력이 아무리 대담하게 비약한다 한들 지구를 코스모스라는 광대한 바다와 대등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구는 광막한 우주의 미아이며 무수히 많은 세계 중의 하나일 뿐이다. 지구가 우리에게만 의미심장한 곳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랴, 우리의 보금자리요 우리를 길러준 부모가 지구인 것을. 이곳에서 생명이 발생하여 진화하였으며 인류도 이곳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지내고 성년으로 자라는 중이다. 바로 여기에서 인류는 코스모스 탐험의 열정을 키웠으며 아무런 보장 없이 고통스러운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행성 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푸른 질소의 하늘이 있고 바다가 있고 서늘한 숲이 펼쳐져 있으며 부드러운 들판이 달리는 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구는 생명이 약동하는 활력의 세계이다. 지구는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가슴 시리도록 아름답고 귀한 세상이다. 지구는 이 시점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유일한 생명의 보금자리이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을 헤쳐 우주를 두루 돌아다녔다. 그렇지만 코스모스의 물질이 생명을 얻어 숨을 쉬고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곳은 이곳 이외에는 아직 찾을 수가 없었다. 이곳은 확실히 물질이 인식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곳이다. 이와 비슷한 세계가 우주 곳곳에 흩어져 있겠지만
그곳들은 우리가 앞으로 찾아야 할 희망의 대상이다. 위대한 탐험은 바로 여기 지구에서 시작될 것이다. 인류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100만 년 이상의 긴 세월에 걸쳐 걷어들이고 축적해 놓은 지혜로 우주 탐사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 지구란 말이다. 오늘날 우리는 위대한 지성들과 동시대를 살고 있다. 그들은 명석하며 호기심으로 가득 찬 용기 있는 인물들이다. 한 발 더 나가서 현대는 학구적 탐험의 정신을 높이 사는 시대이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정신과 함께 할 수 있다니 얼마나 큰 축복일까? 인류는 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잠시 지구라 불리는 세계에 몸을 담고 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원초적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감히 그 기나긴 여정의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것이다. 인류 문명사의 중요한 것들은 대체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견되고 만들어졌다. 지구가 조그마한 세계라는 인식 역시 현대인들이 기원전 3세기라고 부르는 시절에 당시의 거대 도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비롯되었다. 그 무렵 알렉산드리아에는 에라토스 테네스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다. 그를 시기하고 경쟁의 상대로 여겼던 어떤 사람은 그를 베타라고 불렀다고 한다. 베타는 알다시피 그리스어 알파벳이 두 번째 글자이다. 에라토스 테네스는 무슨 일을 하든 그 분야에서 세계에 둘째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타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에라토스 테네스가 손을 댄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는 베타가 아니라 아주 확실한 알파였다. 에라토스 테네스는 천문학자이자 역사학자, 지리학자, 철학자, 시인, 연극, 평론가였으며 수학자였다. 천문학에서 시작하여 고통으로부터의 자유까지 그가 쓴 책의 제목만 보아도 그의 관심이 광범위하고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또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책임진 도서관장이었다. 어느 날 거기서 그는 파피루스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 것을 보았다. 남쪽 변방인 시에네 지방, 나일강이 첫 급류 가까운 곳에서는 6월 21일 정오에 수직으로 꽂은 막대기가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다.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진날에는 한낮에 가까이 갈수록 사원의 기둥들이 드리우는 그림자가 점점 짧아졌고 정오가 되면 아예 없어졌으며 그때 깊은 우물 속 수면 위로 태양이 비쳐 보인다고 쓰여 있었다. 태양이 머리 바로 위에 있다는 뜻이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쉽게 지나쳐 버릴 관측 보고였다. 나무 막대기, 그림자, 우물 속이 비친 태양의 그림자, 태양의 위치처럼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들이 무슨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으랴. 그러나 아라토스 테네스는 과학자였다. 그는 이렇게 평범한 사건들을 유심히 봄으로써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다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라토스 테네스는 실험 정신이 강한 학자였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막대를 수직으로 꽂고 그 막대가 6월 21일 정오에 그림자를 드리우는지를 직접 조사하였다. 결과는 그림자가 생긴다 였다. 이에 에라토스 테네스는 어떻게 똑같은 시각에 시내에 꽂힌 막대기는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데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를 만드는지 자문해 보았다. 땅바닥에 고대 이집트의 지도를 그려놓고 똑같은 길이의 막대기 둘을 구해다가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에 다른 하나는 시에네에 수직으로 세워놓았다고 치자. 어느 때이든 간에 각각의 막대기가 그림자를 전혀 드리우지 않는 시각이 있을 것이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그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건 그때 태양이 머리 바로 위에서 비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만약 두 막대기가 동시에 똑같은 길이의 그림자를 드리운다면 그것 역시 평평한 지구에서는 말이 된다. 태양 강선이 두 막대를 비스듬히 조이되 그 비추는 각도가 똑같다는 뜻이다. 그러나 같은 시간대의 시에네의 막대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데
알렉산드리아에는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에라토스 테네스가 보아하니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지구의 표면이 곡면이라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곡면이 구부러지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림자 길이의 차이도 클 것이었다. 태양이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지구에 다다른 태양 광선은 지구 표면 어디에서나 평행하게 떨어진다. 따라서 태양 광선에 대해 각기 다른 각도로 세워져 있는 두 막대는 서로 길이가 다른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그림자 길이의 차이로 따져보니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는 지구 표면을 따라 7도 정도 떨어져 있어야 했다. 다시 말해서 두 막대의 끝을 지구 중심까지 뚫고 들어가도록 연장한다면 두 막대의 사이각이 7도가 된다는 뜻이다. 지구 둘레 전체가 360도이므로 7도는 전체의 50분의 1 정도다. 에라토스 테네스는 사람을 시켜 시에네까지 걸어가게 한 다음 그 거리를 보폭으로 재봤기 때문에 시에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대략 800km 떨어져 있다고 알고 있었다. 800km의 50배면 4만km. 이것이 바로 지구의 둘레인 것이다. 제대로 나온 답이었다. 그때 에라토스 테네스가 사용한 도구라고 할 만한 것은 막대기, 눈, 발과 머리, 그리고 실험으로 확인코자 하는 정신이 전부였다. 그 정도만 가지고 에라토스 테네스는 지구의 둘레를 겨우 몇 퍼센트의 오차로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2200년 전의 실험치고는 대단한 성과를 거둔 셈이다. 따라서 에라토스 테네스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 행성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은 항해술이 뛰어나기로 유명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지구상 최대의 항구 도시였다. 누구든 일단 지구가 그만그만한 지름을 갖춘 공 모양을 하고 있는 줄 안다면 탐험 여행을 한다든지 미지의 땅을 찾아 나선다든지 혹은 한 발 더 나아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고 싶지 않았겠는가? 헤라토스 테네스의 시대로부터 400년 전에 이미 이집트의 파라오 네코가 고용한 페니키아의 선단이 아프리카 대륙을 일주한 적이 있다. 그들은 갑판도 없는 작고 약한 배로 홍해에서 출항하여 아프리카 동편 해안을 따라 내려갔다가 대서양을 타고 올라와 다시 지중해를 거쳐 돌아왔을 것이다. 이 서사시적 항해를 마치는데 3년이 소요됐다고 한다. 오늘날 3년은 보이저 우주선이 지구에서 토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에라토스 테네스의 발견이 있은 후 용감하고 대담한 선원들이 여러 번 대항해를 시도하고는 했다. 그들이 모는 배는 실로 조망만한 크기였을 것이다. 항법 도구라고는 초보적인 수준의 것들밖에 없었다. 추측 항법이 전부였으며 해안선을 따라 갈 수 있는 데까지 항해했다. 처음 나선 바다일 경우에는 밤하늘에 뜨는 별자리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수평선을 기준 삼아 관찰하는 식으로 현 위치의 위도를 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경도는 알 수 없었다. 그러니 미지의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선원들은 낯익은 별자리들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혔을 것이다. 별은 탐험가의 벗이다. 별은 예전에 지구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도움을 주었듯이 지금도 우주의 바다로 나선 우주선에 힘이 되어준다. 에라토스 테네스 이후로 여러 사람들이 시도했겠지만 마젤란이 나타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지구를 일주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뱃사람과 항해장은 세상사에 능하고 실리를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어느 과학자의 계산을 믿고 목숨을 건 도박을 하였으니 많은 이야기거리와 무용담이 오갔을 것이다. 에라토스 테네스 시대에 만들어진 지구의 지구를 우주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구에서의 탐험이 잘된 지중해 지역은 기본적으로 정확했지만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부정확했다. 코스모스에 관한 우리의 현대 자료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1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지리학자 스트라보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지구를 일주하고자 나섰다 되돌아온 사람들은 대륙이 앞을 막아 해양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바닷길은 항상 거침없이 열려 있었건만 더 못 가고 돌아온 까닭은 오로지 자신의 의욕 부족과 식량 부족 때문이었다고 한다. 에라토스테네스는 대서양의 넓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이베리아 반도에서 인도까지 바다를 타고 수월하게 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살기 적합한 땅이 온대지방에 한두 개 정도 더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만약 누군가가 산다면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닐 것이니 우리는 그곳을 또 다른 세계로 보아야 마땅하다. 인류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다른 세계로 용감히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뒤이어 지구탐험 사업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는데 그 중에는 중국과 폴리네시아로부터 오는 여행이 있었는가 하면 그것으로 가는 여행도 있었다. 이 같은 인류 탐험사의 절정은 물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을 시작으로 그 후 몇백 년 동안 이루어진 항해들이다. 이로써 지구의 지리적 탐사가 완성되었다. 콜럼버스의 첫 항해는 에라토스테네스의 계산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 콜럼버스에는 그가 인도의 제국들로 가는 사업이라 이름한 사업 계획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일본과 중국, 인도를 목표로 항해할 때 동쪽으로 아프리카의 해안선을 따라 배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뱃머리를 돌려 미지의 서쪽 바다로 담대하게 뛰어들자는 것이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쪽집게 같은 예견대로 이베리아 반도에서 인도까지 바다를 타고 가는 것이었다. 콜럼버스는 오지도를 파는 떠돌이 도부 장수였다. 그는 옛 지리학자들에 관한 서적과 또 그들이 쓴 책들을 열성적으로 읽었다. 그 중에는 에라토스테네스, 스트라본, 프톨레마이오스의 저술도 들어있었다. 그러나 인도로 가는 사업이 성공하려면 그 긴긴 여정에서 배와 사람이 견뎌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에라토스테네스가 예측한 지구의 크기가 너무 컸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전개를 부려 자기의 계산을 조작했다. 그의 계획을 검토했던 살라만카 대학의 교수들도 콜럼버스의 계산이 거짓이란 점을 제대로 지적했다고 한다. 콜럼버스는 구할 수 있는 책을 다 뒤져 지구의 둘레로서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을 택했고 아시아 대륙은 동쪽으로 가장 긴 것을 찾아낸 다음 그 수치마저 늘렸던 것이다. 가는 도중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없었더라면 콜럼버스는 쫄딱 망했을 것이다. 지금은 수많은 탐험가가 지구의 구석구석을 이미 다 거쳐간 후다. 신대륙도 잃어버린 땅도 지구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지구에서 가장 황량하고 외딴 지역이라도 찾아가서 탐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그런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현대는 인간이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우주로 과감히 나아가 지구 이외의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한 위대한 시대이다. 자신들이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던 지구의 모습을 지구 바깥에서 내려다본 기쁨은 얼마나 큰가. 지구는 에라토스테네스가 예측한 규모와 모양 바로 그대로였으며 대륙들의 윤곽선은 옛 지도 제작자들의 능력과 솜씨를 새삼스럽게 확인해 주었다. 에라토스테네스와 알렉산드리아의 지리학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다면 모두 무릎을 치며 좋아하지 않았을까? 알렉산드리아는 기원전 300년경부터 약 600년 동안 인류를 우주의 바다로 이끈 지적 모험을 잉태하고 양육한 곳이다. 그러나 그 대리석 도시의 위용과 영광의 흔적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피지배층이 느꼈던 배움에 대한 두려움과 그들이 겪어야 했던 지배층으로부터의 억압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로 옛 알렉산드리아의 영광은 대중의 기억에서 거의 완전히 지워지고 말았다.
알렉산드리아에는 지극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다. 번성 초기에는 마케도니아 병사가, 좀 후대에 와서는 로마의 병사들이 우글댔다. 알렉산드리아의 전성기에는 이집트의 사제, 그리스의 귀족, 페니키아 선원, 유대인 상인, 인도와 사하라 사막 남쪽의 지방에서 온 아프리카 방문객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같이 어울리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았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전 경호원을 시켜 건설한 도시이다. 알렉산더 대왕은 외래 문화를 존중했고 개방적 성격의 인물로서 지식 추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전설에 따르면 알렉산더 대왕이 종 모양의 잠수기구를 타고 홍해 바닷속으로 내려간 세계 최초의 인물이라고 한다. 그 사건의 사실 여부는 여기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의 탐구 정신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수하의 장군들과 병사들이 페르시아나 인도의 여인들과 혼인하기를 권장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신도 존중했으며 이국적이고 기이한 동물들을 수집했다.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코끼리를 선물하기도 했다. 그는 호화롭게 건설된 이 도시가 무역, 문화, 학문에 관한 세계의 중심지가 되기를 원했다. 폭이 30m다 되는 넓은 도로를 깔고 그 주위는 우아한 건축물과 조각상 등으로 꾸몄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파로스 등대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의 제일 가는 자랑거리는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과 그 부속 박물관들이었다. 박물관이란 사실 이름을 그대로 옮기면 뮤즈라고 불리던 아홉 여신의 전공 분야에 각각 바쳐진 연구소였다. 그 전설의 도서관은 거의 모두 사라졌고 오늘날에는 당시 별관에 불과했던 세라피움이라는 축축하고 잊혀진 지하실만 하나 남아있다. 세라피움은 본래 세라피스 신에게 바쳐진 신전이었는데 후대에 지식에 봉헌된 성전으로 바뀐 셈이다. 물질적인 유물로는 썩어 부서져가는 책꽂이 선반 서너 개가 고작이었다. 그러나 이곳이 한때에는 지구에서 가장 거대했던 도시의 심장이자 영광이었다. 세계 역사상 최초로 설립된 진정한 연구 현장이었다. 도서관 소속 학자들은 코스모스 전체를 연구했다. 코스모스는 우주의 질서를 뜻하는 그리스어이며 카오스에 대응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만물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내포한다. 그리고 우주가 얼마나 미묘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돌아가는지에 대한 인간의 경외심이 이 단어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학자들은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 모여 물리학, 문학, 약학, 천문학, 지리학, 철학, 공학 등을 두루 탐구할 수 있었다. 과학과 학문의 시대가 도래했던 것이다. 전 세계의 천재들이 몰려와서 함께 융합하던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계의 모든 지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집대성하려던 곳이었다.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서 활동한 학자들 중에는 에라토스테네스 이외에도 별자리의 지도를 작성하고 별의 밝기를 추정한 히파르코스가 있었고 기하학을 명쾌하게 체계화하고 임금에게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건넨 유명한 유클리드가 있었다. 기하학에 유클리드가 있었다면 한편 언어학에서는 트라키아의 디오니스 우스가 있어 말의 품사를 정리하고 언어학의 체계를 확립했다. 생리학자였던 헤로필로스는 지능이 심장이 아니라 두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했고 알렉산드리아의 헤로는 톱니바퀴 열차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로봇에 관한 최초의 책, 오토마타를 저술했다. 페르가의 아플로디우스는 타원, 포물선, 쌍곡선이 원추곡선임을 밝힌 수학자였다.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행성, 해성, 별들의 궤도는 원추곡선으로 기술된다. 아르키메데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등장하기 이전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천재적인 공학자였다.
천문학자이자 지리학자였던 포톨레마이오스는 오늘날의 사이비 과학이라 할 점성술을 수집하여 정리했다. 그가 주창한 지구 중심 우주관인 천동설이 1500년 동안 맹위를 떨쳤다. 지성적 역량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형편없이 틀릴 수가 있음을 상기케 하는 인류사의 좋은 예였다. 이러한 위인들 중에 위대한 여인도 있었다.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히파티아는 도서관의 마지막 등불을 지킨 여인으로서 초석을 쌓은 지 700년이 된 이 도서관이 파괴되고 약탈당할 때 그곳에서 함께 순사했다. 알렉산더 대왕을 계승한 그리스 출신의 이집트 왕들은 학문을 아주 진지하게 대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대를 거듭하면서 연구활동을 지원했고 그 시대의 인재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학구적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노력했다. 도서관은 10개의 대형 연구실로 나뉘어 각각이 특정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곳곳에 분수대가 있었고 멋지게 늘어선 원기둥들, 식물원, 동물원, 해부실, 천문 관측대가 있었다. 커다란 식당에서 학자들이 여유로이 토의하며 중요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도서관의 생명은 모아놓은 책들에 있다. 도서관 관계자들은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언어를 샅샅이 뒤졌다. 사람들을 해외로 보내서 책을 사들였고 장서를 확충해 갔다. 알렉산드리아에 정박한 상선은 관리의 검문을 받았는데 검문의 목적은 밀수품 적발이 아니라 책찾기에 있었다. 책 두루마리가 발견되면 즉시 빌려다가 베낀 뒤 사본은 도서관에 보관하고 원본은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정확한 수치를 어림하긴 어렵지만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서는 일일이 손으로 쓴 파피루스 두루마리 책이 50만여 권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많던 책들은 다 어떻게 됐는가? 알렉산드리아와 그 대도서관을 낳은 고전 문명이 붕괴되면서 도서관도 서서히 파괴되어 갔다. 장서의 극히 일부만이 후세로 전해졌고 그나마 남은 것도 사방으로 흩어져서 고작 글 몇 줄, 종이 몇 조각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들의 전부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남은 몇 줄의 문장이나 종이 조각을 읽은 사람들은 누구나 애를 태우며 안타까워 할 수밖에 없다. 한 예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서가에는 사모스의 아리스타르코스라는 천문학자가 쓴 책이 한때 소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지구도 하나의 행성으로서 여타의 행성처럼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고 주장했으며 별들이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가 내린 결론은 모두 다 옳았지만 이 사실을 재발견하기까지 인류는 거의 2000여 년의 세월을 더 기다려야만 했다. 아리스타르코스의 업적이 소실됐기에 느끼게 되는 우리의 애석함에 10만 배를 곱하면 고전 문명이 이룩했던 업적의 숭고함과 그의 파괴가 얼마나 큰 비극을 인류에게 안겨줬는지 아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과학은 고대 세계가 알고 있던 과학의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적 자료에는 메울 수 없는 공백이 이가 빠진 듯 여기저기 뚫려 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도서 대여증 하나만 남아 있었더라면 과거의 수수께끼들을 많이 밝혀낼 수 있을 터인데 하는 생각을 하면 참으로 안타깝기가 이를 데 없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 바빌론의 사제인 베로소스가 쓴 3권짜리 세계사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실제 작품은 오늘날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천지창조부터 대홍수까지 다루는 제1권에서 베로소스는 그 기간을 43만 2천년으로 잡았다. 이것은 구약성서의 연대기보다 100여 배나 긴 기간이다. 나는 그 책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궁금해서 지금도 견딜 수가 없다. 고대인들은 세계가 아주 오래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먼 과거까지 들여다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주가 옛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됐음을 알고 있다. 인류는 지구 밖으로 나가서 우주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한 점 티끌 위에 살고 있고 그 티끌은 그저 그렇고 그런 별이 주변을 돌며 또 그 별은 보잘것없는 어느 은하의 외진 한 귀퉁이에 틀어박혀 있음을 알게 됐다. 우리의 존재가 무한한 공간 속의 한 점이라면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찰나의 순간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우주의 나이가 적어도 약 150억 년에서 200억 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 이것은 대폭발 또는 빅뱅이라고 불리는 시점에서부터 계산한 우주의 나이이다.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에는 은하도 별도 행성도 없었다. 행성도 문명도 없이 그저 휘황한 불덩이가 우주 공간을 균일하게 채우고 있었을 뿐이다. 대폭발이 혼돈으로부터 이제 막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 조화의 코스모스로 이어지기까지 우주가 밟아온 진화의 과정은 물질과 에너지의 멋진 상호 변환이었다. 이 지극히 숭고한 전환의 과정을 엿볼 수 있음은 인류사에서 현대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우주 어딘가에서 우리보다 지능이 더 높은 생물을 찾을 때까지 우리 인류야말로 우주가 내놓은 가장 눈부신 변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는 대폭발이 아득히 먼 후손이다. 우리는 코스모스에서 나왔다. 그리고 코스모스를 알고자 더불어 코스모스를 변화시키고자 태어난 존재이다.